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안녕하세요. 빅마우스입니다. 어제가 지하철 9호선 강동 구간이 확장된 뒤 첫 출근길이었는데요. 안 그래도 지하철 혼잡도로 악명 높은 9호선에 승객이 더 늘어나면서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급행열차 혼잡도가 평균 163%보다 조금 줄어든 145%였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리 혼잡도가 145%였다고 해도 160명이 정원인 열차 한 량에 232명이 탄 걸 의미하므로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입니다. 이거 뭐 출근만 하면 매일매일이 지옥행이야! 돈 벌어보겠다고 헬게이트에 자진해서 뛰어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맨날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하고 그게 끝이면 다행이게요. 회사 가면 또 다른 지옥이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지옥 체험 다 했는데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 근데 뭐 이 지옥 같은 출근길을 매일 버텼으면 적어도 나중에 그 나태지옥은 안 가겠습니다. 안 그래요? 아, 이상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네네, 위에서 내려온 84년생 김종훈입니다. 어렵사리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긴 시간 지루할까봐 FM 대행진을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 박 과장의 재롱이 오히려 재미지나 그 시간이 어디로게 갔는지는 내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인데 FM 대행진을 2시간 정도만 더 확장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두 눈을 감으면 매일 아침 9시부터 11시 이현우의 음악 앨범에서 만나요. 어, 리현우 동무가 두 눈을 부릅뜨고 빵빼라고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확장하라면 안 되겠구나. 에이듀얼, 뭐 저는 코리안 특급 도모치로코 박찬호입니다. 박찬호씨, 지금 순서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박 과장님, 저 출근길 막힐까봐 저차 타고 왔더니 너무 일찍 왔어요. 온 김에 한마디만 하면 제가 오늘 새벽 첫차에 발을 내리는 순간 그 누구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했다는 어떤 색다른 환경, 언어, 쏟아지는 그 시민들의 관심들 때문에 박찬호씨,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뒤에 순서가 꽉 차 있어서 죄송해요. 본인 순서 해주세요. 미국 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이 5살 어린이의 이름을 보고 큰 소리로 웃었다가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다고 합니다. 항공사 직원은 탑승권에 적힌 5살 아이의 이름 ABCDE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큰 소리로 웃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ABCDE라는 이름이 적힌 탑승권을 찍어 자신의 SNS까지 공유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아이의 엄마가 항의를 했고 항공사 측은 2주 후에야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지금 방금 이름이 ABCD라고 했을 때 피식하고 웃은 자 누굽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름이 가나다라마 이건데 솔직히 뭐 이름이 좀 웃기긴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름 때문에 놀림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철수야 놀자. 영희는 어디 갔니? 바둑이는? 하하하하 이러면서 끼낄 때며 웃던 친구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실망입니다. 아, 헤이도 또 인사합니다. 두머치 듣고 박찬호예요. 박 과장님, 저희 진짜 이번엔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옛날 생각이 너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호박, 더운호박, 짠호박, 싱거운호박 이렇게 제 이름 가지고 하도 낄낄대며 웃어서 아이스크림이라고도 했어요. 입꼬리 햄스트링 부상이 왔던 제 친구들 여전히 웃으면서 잘 살고 있는지 박찬호 씨, 정말 궁금해. 자꾸 이렇게 새치기 하시면 안 돼요. 순서를 지키셔야죠. 본인 순서에만 나와주세요. 플리즈. 반찬이나 간식으로 많이 먹는 어묵의 나트륨 함량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어묵 2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시중에 판매되는 어묵 3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나트륨을 모두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소비자원은 어묵탕과 같은 국물 요리 섭취를 자제하고 어묵을 조리하거나 섭취할 때 소금과 간장 등은 가급적 적게 사용하는 게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김준현입니다. 아, 너무 잔인하다, 그지? 어떻게 어묵을 저 하루에 따로 세 개만 먹어요? 더 잔인한 거는 저 간장도 찍지 말고 국물도 먹지 말라고 그런 온몸에 염분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런 말 들으니까. 그래도 나트륨은 저 몸에 저 그렇게 안 좋은 거니까 먹지 말라는 거겠지, 그지? 좋습니다. 그럼 전 오늘부터 저만의 저염식 다이어트를 해야겠어요. 자, 치킨 먹을 사람, 저염! 저 손 들었어요. 떡볶이 먹을 사람, 저염!
소고기 먹을 사람 저염 저염. 그 저만의 저염식 다이어트예요. 나트륨 많이 먹어서 병이 나나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서 병이 나나 저 뭐 나한테는 똑같으니까 저는 그냥 제 본분을 다 할 겁니다. 먹고 싶은 거 저염 저염 손 다 들 거니까 다 먹을 거야 나. 근데 저 박과장님 그 텀블러에 들어있는 그건 뭔가 호로호로 그냥 저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까는 저 어묵 국물 같은데 어묵 국물이면 저염 저염 나 한 모금만 좀 줘봐. 아우 땡겨. 헤이드 저 짠호박입니다. 박과장님 저 이제 해도 되죠? 제 순서. 어쩌죠 시간이 보통 세 없어요. 번째가 제 순서. 아니 그러게 다른 분들 한 번씩만 나오는데 왜 과하게 하루에 세 번이나 나오셔서 시간 초과됐어요. 멘트를 좀 자제해 주셔야 돼요. 정말 너무해요 박과장님. 일찍부터 와서 내가 기다렸는데 제 인생 정말 짠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없으면 FM 댕지는 시간을 늘리세요. 두 시간 정도 더 할 수 있잖아요 박과장님. 네 시간 가는 거야 어때? 두 눈을 감으면 매일 아침 9시부터 11시 이현우의 음악 앨범. 니들은 상도동 또 없냐? 상도동? 방패 상도동이요?